남자 복귀했네, 스타. 이거. 박경락이 태련한테 져서 8강에서 떨어져, 8강에 떨어졌단 말이야. 아, 이윤열이 졌다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이윤열이, 그랬는지 그러면 이윤열이 태련에서 떨어졌단 말이야. 다 들어갔었습니다. 또 그럴 수 있어요. 와, 진짜 네. 예측보다 성공이라. 이은열 선수 저그전 7승 4패면은 이제 승률 2위입니다. 네. 2위요? 네, 베르트랑 선수하고 이은열 선수 다 져가지고 네. 네, 2위고 그리고 박경락 선수야 뭐 태어난 승률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1위. 네. 그러나 오늘 경기 지는 2위를 밀려요. 네, 중요한 경기엔 랭킹도 밀리고 철강도 못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이은열에게 이런 위기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3개 대회를 쓸면서 그랜드슬램, 오늘 아이들도 그랜드슬램입니다. 이윤주 선수 그렇게 지켜왔던 자리인데 8강도 못 올라가고 될 수 없겠죠. 박경락 테란을 잘 잡는 플레이어. 예. 오늘 명사수로 썼습니다. 자, 보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양 선수들의 진영 대각선입니다. 박경락 7시 저거 7시 박경락 저거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멀면 저거가 좋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다가 예, 지난 3주차 노스텔지아에서 박경락 선수 졌죠. 임장 선수한테. 네. 예, 그래서 멀어도 예, 함부로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한데 어쨌든 유리하긴 유리해요. 자, 일반적으로 그렇단 말씀이죠. 네, 뭐 가까운 것보다는 먼 게 아무래도 뭐 어떤 경우에 있어서건 정말 좋죠.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위치우는 박경락 선수 쪽으로 좀 기울었고 그리고 뭐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그 이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솔직히 이윤열 선수이기 때문에 모른다. 또 이 자리에 이윤열 선수가 아니라 임요환 선수가 앉아 있었더라도 비슷한 말을 할 것 같습니다만 네. 이윤열 임요환은 정말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긴 있거든요. 네. 예, 그 뭐 선수들 뭐 실력 백지한장 차이고 뭐 16강에 오른 뭐 프로게이머는 다 실력 똑같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래도 솔직히 차이가 있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지. 웬만해서는 임에 대해서라면은 박경락 선수, 뭐, 딴 선수도 아니고 박경락인데, 예. 저거가 유리하다고 봐야죠. 네. 임요환, 아, 저거, 동의하긴데요. 네. 뭐. 박경락 선수를 위해서. 네. 승리의 염원을 담아서 저렇게 학한 마리가 됐나 봅니다. 그렇죠. 글쎄요, 일단. 노스텔지어보다도 이내에선 테라는 더더욱더, 예, 장기전 가기가 껄끄러운 맵이에요. 네. 가슴 얼차 너무 많아서. 예, 그런 의미에서 이윤열 선수가 뭔가 준비된 전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윤열 선수의 어떤 빌드, 작전적인 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뭐, 지금처럼 이제 저그가, 저 지역을 그 지키게 되면은, 멀티 지역까지 이제 동시에 수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마치 이제 개마곤에서 앞마당 먹는 듯한 막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렇게 했을 때 가로나 세로 방향이면 테란이 지금처럼 평범하게 투베럭스 간 상황에서 강력하게 마린 메디쿠시 아니면 벙커링 같은 거 들어오더라도 저거 되게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도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예, 뭐 박경락 선수가 빠른 벙커링이나 이런 게 두려워서 이 지역에다가 해처리를 피지 않고 본진 트랙스를 간 것도 아니고 네. 예. 승자 예상 보겠습니다. 박경락 59, 이윤열 41. 박경락 강력한 모습으로 예. 지금 이윤열 선수 서프라이즈 포 두 개로 입고 쳐들어갔습니다. 아 이거는 예 투베럭으로 갔지만은 마린 생산보다도 일단 태클을 올리겠다는 그렇죠. 얘기예요. 네.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분명히 쓰리해처리거든요. 박경락 선수는 쓰리해처리 전략의 가장 큰 단점은 태클트리입니다. 즉 러커든지 뮤탈리스크든지 태클트리가 늦다는 점을 제가 볼 때는 이윤열 선수는 공략을 할 것 같습니다. 즉 네. 투베럭스에서 나오는 마린 메딕과 함께 빠른 타이밍에 어떤 불꽃 테란보다도 오히려 글쎄요 마린 메딕 어떤 탱크로 이 입고 뚫기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보죠. 그 상대편의 3의 처리의 단점을 뒤집고 들어갈지 이윤열 선수. 네, 또 이윤열 선수의 어떤 소위 말하는 정락 마사지. 네, 이쪽 저쪽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타이밍에 그냥. 이동속도 업그레이드든지 오버라든지 쑥쑥 들어와가지고 네. 괴롭히는 이런 플레이를 좀 염두에 두고
건물도 넓게 넓게 지어갖고 최대한 시야를 확보하고 있고요. 네. 몰래 감춰놨던 SCB 잡아냅니다. 네. 문제는 저 투베럭스에서 가스 먹으면서 예, 이윤열 선수가 쓰리베럭스로 가느냐, 예, 아니면 팩토리로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아, 그럼 지금은 예. 어떤 감이 좀 아직까지는 다른 건물의 모습은 안 보입니다. 예, 공식전은 아니었습니다만 아, 이번 주 화요일에 있었던 그 노스텔지아에서의 아, 그 강도경 대 강도경 선도 네. 이윤열 선수가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슬슬 플레이를 하면서 어우 굉장히 그 저그 입장에서는 어, 이 타이밍에는 이런 경력은 불가능한데 싶은 예 그런 타이밍에 확 밀고 나와가지고 네. 예, 그냥 그 한 방에 저가 휩쓸린 적도 있었거든요. 네. 이윤열 지금 소리 네. 생말이네. 온리말이 말인만 이거는 네. 그냥 어떤 뭐 성큰 지어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자 한 개 부자들 정도에서 아 성큰 지죠. 네. 박경락 자 여기 동시 멀티가 볼 때 동시방어 되는 곳에 성, 아 스캔이 딱 돼서 아 근데 지금은 박경락 선수가 저글링을 예, 좀 예, 제각선이란 걸 믿고 너무 적게 뽑아놓은 예, 이런 감도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여기서 이윤열 선수가 진을 치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어? 어? 이윤열 그냥 몸으로! 그냥 몸으로! 몸으로 뇌가 그랬어 그냥 나 몸으로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이윤열 그냥 들어오게 자 좋은 지점 잡아서 안쪽 깊숙이 들어가서 이윤열이 상대편에 송규선을 네, 그냥 들어오게 안쪽 지나갔어요. 예 맞긴 맞습니다. 네. 맞는데 예 문제는 지금 그 아, 매딕이 오다니. 아, 매딕이 못, 매딕이 못합니다. 매딕이 추가가 돼야 되거든요. 매딕은 긁혔어요. 자, 매딕은 추가되지 못했고, 아, 오늘 말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이윤열 선수 쓰리베럭인가요? 건물 하나가 또 들어갔는데. 예, 지금은 약간 기다렸다, 시간이면 아, 못했는데, 예, 이윤열 선수 이렇게 딱 가보니까, 성큼 컬러니 하나 완성되어 있고 둘은 변태 중이더라. 어, 네. 그러면은 스팀팩스 확 달려 들어가면 머리는 하나 정도만 죽고 예, 뭐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타이밍에 성큼 하나가 더 완성이 됐죠. 네. 예. 자, 그러면서 머리는 허용했습니다만 진입을 매직을 끊어주면서 예. 첫 번째로 지방하는 박경락. 네. 그래도 뭐 저글링을 많이 잡았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성큼 컬러니도 하나로 박경락 선수가 버티고 있었는데 어쨌건 성큼 컬러니를 셋까지 늘리게 했다라고 하는 예, 이전까지 생각을 한다면 어, 이윤열 선수가 피해를 좀 더 입은 거는 맞긴 맞습니다만, 아주 엄청난 피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예. 시도는 좋았는데, 그래도 그 병렬 손실이 분명히 컸다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아, 테크트리 이제 내어 가고 있는데, 예, 저 테크트리 느린 거. 아예 그렇다면 그냥 마린맥이 갖추고, 예, 불꽃에를 뚫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예, 그 생각도 약간 드네요. 네. 자, 지금까지 박경락. 아, 경기 잘 펴고 있습니다. 박경락, 계란 잘 잡는 선수답게, 일단 상대편의 기술적인 공격 막아냈고, 그리고 경장을 천지시, 배치시켜놨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박경락 선수 입장에서도, 16강 자신의 조에 테란이 많으면 좋을 거 아닙니까? 테란에게 센 선수지만. 네. 네. 그러나, 하필이면 왜 그게 뭐 이윤열과 이명환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 조, 예, 편성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었다, 이런 말도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그래도 같은 조에 저그가 두 명이거나 낫습니다. 네. 이윤열, 이명환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테란이 같은 조에 두 명이 걸렸는데 그 테란한테 박경락이 다지고 떨어졌다. 이거는 시도하는 바가 진짜 커지는 거거든요. 예, 박경락 입장에서도 절대 질 수 없다. 진짜 이번 경기만은 절대 질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먹을 거예요. 그럼요. 자, 또다시 병역대를 던집니다.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매직 두 개와 파이어가 두 개. 아, 이걸로 뚫지는 못해요. 네. 예, 그냥 뭐. 혹시 저가 멀티 하나 더 하나 싶어갖고 그 지역을 이제 가보는 거 같네요. 박경락도 추가 확장의 모습까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투가스를 채취하면서 박경락 선수는 예 뮤탈리스크 쪽이 아니라 지금 러커 쪽을 택했는데 이건 분명히 예 수소 업그레이드까지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버랩의 움직임을 봐도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박경락 선수 예. 측이 어떤 그 게릴라 전술 예, 드랍 작전을 시도하겠다는 예. 의지가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성공 콜로니를 늘리고 그랬다는 치더라도 개스 두 개째 또 채취도 이제 시작을 했고 여태까지 이제 개스를 사용한 데가 사실 절반 마땅히 이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는데 히드라리스크가 너무 좀 늦고 있거든요. 네. 예, 이거는 수송 업그레이드를 먼저 했든지 예,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예. 네, 박경래 경기장만 나오고 있습니다. 해치를 하나 늘리죠. 아, 업스적 해치를 하나 늘리면서 예, 지금 스파이어가 예, 멀티 쪽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예, 저는 못 봤는데 어? 아... 뭐 어디가 있었겠죠? 자, 뮤탈리스크 예. 모으고 있습니다. 박경락 이렇게 되면 순진하게 컨셉 스테이션 쓰면은 예, 저 확인 못할 수도 있고 와, 네. 그 아방가르드에서
박경락 선수가 그 누굽니까 저 서진우 선수 잡을 때 그 예 저우에게 세다는 서진우 선수를 아주 그냥 싱겁게 이겨버린 적 한 번 있었거든요. 네. 그때도 지금처럼 아 이거는 자 들어가는 데 이은열 선수 예. 아 본분 속에 지금 마음이 몇 개가 떴습니다. 예 이거는요 이은열 선수가 박경락 선수의 본진만 스킬했다는 얘기예요. 즉 네. 비탈리스트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히드라를 엉크라고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예. 자기는 죽음이 아 떨어졌어요. 아, 예, 정원이 번호 정원이 번호 돼 있습니다. 정원이 번호 돼 있고 이은 선수 출발병에 힘이 떠났거든요. 야 진짜 만족 크고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은열 선수가 여기서 승부를 볼까 아, 아 이건 아니에요. 저 강대 번호를 정도 됐다고 하나 좀 그릇 끊고 있고 그래도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은열 선수 그냥 아래쪽으로 내려갑니까? 예.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썬크 내리기 썬크 아래로 방패대전 썬크 나서 진짜 만족 크다고 하나 이제 하나 깨졌습니다. 저리 계속 찾아왔다가 이거 막았어요. 왜 이윤열 선수 강도 뺀다 이거 아, 예. 급속도로 박경락 예. 선수 쪽으로 기우는 경기가 돼버렸죠. 정말 예 그 이 경락 마사지 그러지만 뭐랄까요 박경락 선수의 플레이는 마치 자객을 연상케 하는 뭔가가 예.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예 와 지금 타이밍에 세람으로 하여금 예 그냥 막 예 배에 힘주고 선풍만 뚫어보게끔 예 그런 생각을 세람이 가지게끔 유도를 해놓고 거기다가 버러우 정리 하고 있는 거. 와, 진짜 박경락. 결국에, 뭐, 8시 먼지까지 이제는 확보하게 된 거죠. 네, 그럼요. 그리고 서프라이즈포. 자, 깨내면서, 자, 파괴 가면서 본진 쪽으로 나는 시작합니다. 박경락 선수. 자, 이혼자 그한테 스며들어가고 한다 하더라도 끝나면서 베스트라인 끝까지 나는 못 이겨. 자, 8강에 떨어진 한 이더라도 태는 내가 잡고 떨어진다. 박경락. 베스트라인 끝까지 자존심을 보입니다. 박경락 선수. 야, 이거는, 예, 진짜. 예, 지금 중요한 건 이제 구속타, 예, 히드라 러크거든요. 네, 하지만 또 이은열 선수 또 악착같이 멋지고 진다 이은열. 가면서 한 기만 딱 걸어오게 두고요. 예, 이제 뭐 다시 나왔으니까 저거는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네. 하지만 이은열 선수도 아직까지 경기 포기하지 않고 뭔가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린 메딕 바이오닉 병력 위주로의 그 작전은 예, 모두 실패했어요. 본진 자원만으로 그 입구 뚫으려고 했을 때 그 잃었던 병력의 피해가 너무 크네요. 아, 이거는 예. 완전 믿기였어요. 이게 땡그 벌어오 된 병이 뭐 어떻게 감아내는 건데요. 거기에다 지금 팩토리를 계속적으로 띄워놨고 탱크가 없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못 막죠. 그리고 베스트도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아 베스트를 지킬 수 있는 병력 수도 많지 않은 상태. 박경락 자 이윤열 탈락시킨다. 이윤열 탈락시킬 병력이 뜨고 있고 박경락 선수 상대는 이윤열 절대 못 떨어지지. 마지막 최후 방어선을 펴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결정타네요. 예예 이거는 뭐 이윤열 선수 이 때문에 예, 혹시나 이제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막아도 안 돼요. 아 저거 들어오죠. 아 러퍼 그리고 뒤쪽에는 백스틸도 지금도 백스틸을 파괴됐고 자 그래서 이윤 선수 자 벙커를 통해서 멋져봅니다만 러퍼가 힘이 다섯 개나 있고 머리 굿즈가 적기 때문에 벙커 깨지고 벙커를 이제 병력을 잡면 백스 이제 한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방어선이 계속 가... 막았죠. 예, 예. 막은 게 아니죠. 이거 막은 것만으로도 예, 엄청난 건데 예, 막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했어요. 뭐 네. 이은열 선수가 예, 하도 그 좀 불가사의한 컨트롤을 좀 하는 네. 예, 이런 경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막는다고 해서 뭐 경기의 결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박경락이 선택할 카드는 진짜 많이 있습니다. 아 3개월에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그랜드슬램. 그 위협을 달성했던 이은열 선수가 8강도 못 올라갈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은열 선수의 8강 진출 네. 다시 들어가죠. 주춤했던 베테랑전의 어떤 극강의 모습을 예 네. 지금 뭐 아 정말 나를 다 해물 전개해서 야 기가 막히지 않는데요. 이거 모릅니다 이은열 괜히 그랜드 슬램 아이디 쓰고 나온 게 아닌가 이은열. 자 이거 말도 안 돼. 아 이은열 이거 너무 잡았고 자, 확정 기자를 먹으면, 경기에 모릅니다. 물론, 지인들이 불리한 것 같습니다만, 네, 아직 경기 안 끝났어요. 이렇다고 해서 박경락 선수가 불리한 거는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야, 저걸 막는 건. 예, 지금 정도의 가스장이면, 예, 뭐, 가디언 가도 되고요. 네. 박경락 선수. 문제는 지금 이은열 선수는 본진 자원이 거의, 예,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예, 불쌍한 모습이라도. 그냥 그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막 쥐어짜내가지고 완전히 병력에다 투자를 해도 박경락 선수의 병력들하고 중앙에서 큰 싸움만 벌어졌을 때 이길지 질지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네. 예, 그 자원을
멀티 하는데 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멀티를 하는데 그 자원을 돌리게 되면은 온리 수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공격을 하면서 멀티를 하게 되면은 박경락 선수가 그걸 놔둘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수비만 하면서 멀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노스텔지아에서의 장기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예, 지금은 자, 정말 어려워요. 네, 이윤우 선수 길목으로 나왔거든요. 멀티와 본진 동시방어되는 길목에서 일단 진을 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윤열 그래 온리 수비 한번 하자. 네. 그런 생각이 이제 확장 시도하는 겁니까 이윤열? 네, 어떻게 생각하면 이윤열 선수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이거밖에 없어요. 네. 네, 지금 그냥 이런 네, 제가 볼 때 이윤열 예. 선수에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은 예, 지금 박경란 선수가 계속적으로 몰아붙여서 예, 확장하셨고 유닛 안에서 쏟아붓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멀티를 가져가고요. 예, 지금 박경란 선수가 이거 뻔히 보고 있거든요. 저글링 예, 벌떡 벌어 풀어가지고 SCB 잡아도 되는데 예, 커맨드 센터 지으라는 겁니다. 예, 짓고 있던 커맨드 센터를 예, 그렇죠. SCB 잡고 이게 테란 입장에서 훨씬 짜증나기 때문에 네. 자, 걱정 시도합니다. 이윤열 어쩔 수 없죠? 지금 본진 자원도 이미 많이 소모한 상태이기 때문에 본진 자원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확장 늦게 가서 시도입니다. 이거 늦은 거 맞습니다. 분명히 늦은 멀티거든요. 분명히 늦은 멀티인데, 자, 이윤열이 합니다. 그래도. 지킬 수 있을지요? 머린과 히드라 러커가, 예, 그 업그레이드가 동일한 상황. 그러면은, 머린하고 히드라를 비교하면 머린이 약간 세진 거지만, 러커하고 머린을 비교하게 되면 러커 쪽이 좀 더 좋거든요. 네. 자, 예. 또 자세 병력 들어가면 자세 병력 들어가죠? 예. 어, 저 오버로드가. 예. 이런 유인이에요. 오버로드는 유인 같은데요. 네. 병력 빼내게 하는 유인이죠? 자, 중앙을 했다. 시대로 먹어가지고 본진 쪽 드롭된 병력 있습니까? 야, 없는 것 같죠? 지금은 그 오버로드에 그냥 그 이레디에 걸어준 플레이도 사실은 네. 나빴다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진짜 이레디에서 러커나 뭐 뮤탈리스크한테 걸고 싶어가지고 막 예, 남기고 이런 플레이도 종종 보곤 하는데 히드라 리스크 보여주는 데다 걸면 진짜 좋거든요. 네. 되게 잘 좋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 뜻으로 뭐 이윤열 진짜 위기에 빠졌으면 상대편은 게스트버리가 보니까 얘기해. 이윤열은 이제 하나 시도하고 있는 상황. 자, 병을 다시 이끌고 나가면 박경락은 반대로 진짜 유리하죠. 이윤열 잡고 8강에 강도경 선수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윤열 다시 한번 주먹싸움 벌어지겠는데요. 야, 그 상황에서 밀고 나가는 거 진짜 대단하네요. 네. 와, 이거는 아까 그 처음에 히드라 넣고 밀고 들어갔을 때 끝났어야 정상인 경기거든요. 네. 진짜 이윤열 선수가 참, 예, 네, 괜히 그 막 서너 개 되면 막 다섯 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세긴 정말 셉니다. 자, 수비를 하기 위한 공격일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윤열 조금씩 조금씩 주먹으로 진출하거든요. 살짝 니체를 살짝. 네, 오버로드 수정 업그레이드 안 했나 보네. 아니면은, 예, 네, 저 멀티, 이윤열 선수의 멀티 지역만큼은 러커 들어가서, 예, 네, 괴롭혀줄 필요성이 있죠, 지금. 네. 자, 이윤열 조금 더 전진합니다. 조금 더 전진해요. 네. 이윤열 선수 보급선이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윤열. 방어력이 공격력보다 먼저 지금 2단계가 업그레이드 된 거니까, 결국에 가서는 최종적으로는 울트라를 쓰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까지 네. 운영한 이윤열 선수. 자, 박경혜 선수 이번 상대편 공격 막으면, 이거 막으면 진짜 정말 유려집니다. 상대편 본진 사원 다 떨어졌거든요. 자, 박경락 과연 이 상황 지금까지 경기 잘 풀어나고 있다가 한 방에 물리면 다 쓸립니다. 이 박경락 선수. 예, 하이브로 올라가고 있고 예. 박경락 선수 진짜 최대한 침착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윤열 선수 이 본진에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을 때는 히드라 넣고는 밀면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한번 쓱 밀었더니 그냥 경력 다 잡히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싶은 생각이 한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내 본진 쪽으로 깊숙이 끌어들인 다음에 불러쳐갖고 잡아먹겠다라고 네. 하는 예, 이런 생각이고 박경락 선수 병력 우회하자 우회해서 쪽씩 봤습니다. 박경락 올리 러커 올리 러커 우회해서 상대편 뒤로 돌리겠습니다. 박경락 선수가 샌드위치 종격. 자, 박경락 선수 아래쪽으로 밑에 동시 샌드위치 종격입니다. 과연 여기서 다 잡을 수 있으면 박경락 선수 다리가 올라가요. 반대로 이윤열 이윤열 밑에 댓글을 박경락 했고 아래쪽으로 신전합니다. 과연 댓글도 안 옵니다. 댓글 정결. 그래도 그래도 예 탱크가 다 전멸했어도 그 탱크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저 뭡니까 그 러커들도 피해는 제가 유명했거든요. 자, 백스 러커 지킬 수 있을지 한 두 기동도 파괴된 것 같고요. 예, 그 드랍집 날아간 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박경락 선수 병력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자, 드랍집 한 대 물량 내렸습니다. 안정적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리고 박경락 선수 이렇게 뒤에 있으면서 상대편 본진 쪽으로 병력 보내고 있거든요. 아, 이 러커가 예,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네요. 네. 아, 지금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저희는 다 보고 있습니다. 다시! 자, 200 언덕까지 이용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그리고 동시에 타격! 두 군데 어깨 근절 동시에 밀고 있는 박경, 이윤열 선수!
자, 이거 살아납니까? 이거 살아납니까? 예. 만약 이거 살아나면, 그,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그, 이, 저우 상대로의 역전승을 이묘한 선수가 그냥 몇 번 보여주긴 했지만, 네. 예, 이묘한 선수도 한 번 보여주게 되는 거고, 근데, 아, 지금은, 예, 그런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좀 시대가 아니긴 해요. 네. 울트라, 예, 그, 카우보이 체제가 확립된 이후로는, 네. 그 역전 잘 안 나거든요. 멀티랑 6시 멀티가, 예, 오랫동안 지켜져 왔었어요. 네, 또 보죠. 드라프트 운영하거든요. 이번에는 확장기 있죠. 아, 여기 드론 박혔습니다. 자, 첫 번째 기준에 드론 박거든요. 아, 자들 10초 전에 교전을 펼쳐 경쟁들이 다 잡힌 것 같고, 야, 이윤재 선수. 자, 박현 선수 이렇게, 자, 멀티에 한 군데 막았습니다. 근데 피해가 그냥 누적되고 있어요. 아, 박동훈 선수 어때, 그 좀. 그, 이윤재 선수한테 그 저분들이 완전히 다 이긴, 아, 이윤재 선수한테 역전 나오고 이럴 때도 보면, 너무 유리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멀티 지역에 콜로니 같은 거 진짜 안 짓고 어쩌다 나온 그랬는데 지금 뒤로를 갖다 받치고 있어 막상 선수. 아 해철이 나또 이러면 또 울트라 스케이버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박경락 본진. 아 네, 이제는 울트라 나올 것 같고요. 네, 네. 울트라 지금 막 생각하신 것 같아요. 수적과 자원이 아무리 많다고 그래도 지금 방금 전에 뒤로는 뺏어야 되는데. 와 울트라 스케이버. 자 지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서. 아 예. 아 스케이버. 야 울트라 나오긴 나왔습니다만은. 그 싸울 리가 없죠, 이 그렇죠, 예. 그렇게 자원 정리가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예, 울트라 나온 타이밍 또, 한동안 이제, 울트라 동이, 아, 뭐, 다른 지역에 해전해서, 이건 뭐? 또 갖다 맞추고 있어. 그리고, 이제 빨리 박현 선수, 아, 이윤열 선수의 본진 속에 병력 지금 잔뜩 있거든요. 예, 이러다가 이윤열 선수가 멀티라는 도덕으로 몰라요, 정말. 네! 박현 선수 돌아가고 있는 멀티가 지금 별로 없어요. 아홉 시장을 열 지밖에 없습니다. 예, 드론이 너무 많이 죽었죠? 네, 역선수, 예. 예, 거기에다 이윤현 선수의 앞마당이 방어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입구만 방어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야, 이거는, 예, 울트라가, 예, 급격히 늘어날 타이밍을 일단은 그, 한 단계 그, 늦춘 셈이 되는 거고, 네. 이윤현 선수가 그 타이밍을 감안해갖고, 울트라 리스크 K번 새로 짓고 있을 때, 가수 탱크와 함께 한 방 러시 나오면 이거는, 순회 공연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네, 그래서 순회 공연 지금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자, 순회 공연 들어갑니다. 베스트 앞장서죠? 베스트! 자, 베스트, 많고 러커. 자, 러커, 하나, 네. 둘씩.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러시아 확보한 가운데, 탱크 센터포로 치고 나가면 되기 때문에, 1대1 여기다가 남겨야지가 없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이은열 선수가 타이밍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시간 때문에 그렇죠. 예. 급하죠. 지금 여기 멀티가 돌아가고 있고, 야, 울트라! 소위 말하는 그 카우보이 소떼 체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전에 울트라 스케이버 다시 완성되기 전에 멀티 두 군데 정도 밀든가 아니면 네. 본진을 확 밀어야 되거든요. 지금 테란이. 결국 울트라 디파이어 체제까지 갖춰지면 다시 알고도 못 막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보죠. 자 이현서도 병력 중앙에 10교시가 날 것 같아. 아 예. 그리고 또 이 울트라 스케이버 아까 전에 파괴시키기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울트라의 업그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예, 아머 2단계 그냥 올려주는 이 업그레이드, 그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지금, 큰데. 지금, 예, 지금, 예, 박현아 선수 저 오버를 주는 드랍 같은데요. 네. 자, 아무튼, 자, 윤석 상대편 본진 쪽으로 일단 덮여 나가고 있고, 드랍! 아, 자, 백스라는 파괴가 됐고, 자, 뒤쪽에 썬컨! 야, 네. 탱크가 이제 뭐 불을 뿜겼죠, 그리고? 탱크가, 네. 선수가 너무 낙관했어요. 탱크가 썬컨 파괴하고, 그리고, 시야 막상 이제 지금 8시죠, 밀고 있습니다, 8시! 해트 1점, 대출 1점, 대출 7점, 벌써 붉은색, 해트리 파괴죠! 예, 썬컨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해처리 1점 사야버리네요. 네. 자, 또 다시, 자, 울트라! 아, 이거는 예, 역전이 가능한 방법이에요, 지금! 자, 울트라는 탱크 잡도 뭔가 또, 나는 잡도를 만들어야 된다, 막, 등장! 이윤자는 버텨야 됩니다, 이윤자 역전 만들 수 있어요! 울트라 세요! 막긴 막네요. 자, 울트라 세입니다. 역시 울트라! 아, 그래도. 아, 예, 박경락 선수. 야, 10초간 자원이 많다는 얘기에요. 예, 이거는 보라는 거예요. 봐라. 예, 울트라 스케이브는 다 중계해줄 수 있다. 예, 이런 의미거든요, 지금. 야, 진짜 숨바꼭 대결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공격하죠. 자, 이윤열, 아직까지는. 아, 이거는 지금 입구가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병력도 황덕히 보충을 하고 있죠. 이윤열 선수, 이윤열 추가 확장은 아직까지 시도 못합니다. 200에다 진짜 몰래 뭐 이런 거 힘들거든요. 야, 진짜 선전을 하긴 했는데, 예, 이윤열 선수 너무 잘 싸우긴 했는데, 멀티 하나를 더 좀 확보하기는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테란이, 예, 멀티를 확보하려면은 지금 그 이 수비라인 갖추고 있는, 예, 이만큼의 수비라인을 11시와 그 11시 반 그 앞마당 멀티 그 사이를 동시에 지키는
그 왼쪽 지역, 대칭되는 왼쪽 있잖아요. 거기다가 수비단을 다치고 11시, 11시 그 앞마당을 동시에 먹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 이은열 선수의 제이멀티라고 할 수 있는 한 2시 지역? 네. 예, 2시, 3시 그 지역 멀티는 수비하기가 너무 힘든 멀티고. 예. 자, 이은열 선수 다시 살아납니다. 박현학 선수. 예, 박현학 선수는 루터 체제, 예, 조합을 갖췄고. 네. 예, 사실 저걸 막으려면은 최소한 테러는 두 팩토리를 가동해서 탱크의 양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예, 예. 그런데 그렇게 해도 빗발로 나오부터 밀리고. 네. 가스가 이은열 선수는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 또 다시 한번 제대로 없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 선수들 저 중앙 하단에 병영 모아놓고 있는 박경 나와서 이은열. 이은열이 추가 확장할 것이냐. 여기서 그냥 병력 짜내서. 아, 이대로 최후 1일전을 준비를 할지. 박경남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미네랄 막 긁어가고 있습니다. 박경남 긁어가는 만큼 승리의 확률 높아집니다. 박경남 이은열 못 나오네요. 못 나오네요. 계속 병력 모으고 있습니다. 이은열 추가 확승지도 없고 패스로 성찰만 하고 있습니다. 박경남 선수는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없다는 얘기고. 네. 예. 버텔로 들어가서 배틀테러. 네, 이럴 때 디펜시브. 어? 자, 여기서 배틀을 지킬 수 있을지. 어, 그 만화도 없었는 모양이죠. 예. 네. 예, 뒤쪽에 있는 그 사이언스 베스트에게 디펜시브 탁 벌어주면 살릴 수 있는 건데. 네. 자, 그리고 병력들을 여기저기 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제 드디어 예, 울트라가 풀업이 됐습니다. 풀업이. 네, 예, 공격력은 뭐 아직 풀업 아니지만. 네, 이은열 선수의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진출을 시도하는데, 박현학 선수는 예, 나오는 병력만 잡혔다는 생각이에요. 네. 자, 먼저 탱크 시즈하고, 이은열 입장에서 먼저 좀 들어와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박현학 들어오죠. 박현학 들어오죠. 자, 박현학. 자, 울트라 세트가 반대쪽에 더 저걸린 일부가 또 오고 있고요. 아, 예. 자, 그런데 박현학 선수의 박경력 축절되지 않았습니다, 힘이. 야, 진짜, 예. 자, 이은열 이번 경기 정리! 지금 이 타이밍을 이은열 선수는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은열 마지막입니다. 또다시 절대 이런 경기를 모을 수 없습니다. 네, 박경락 선수는 괜히 조금 전과 같은 식으로 병력 소모할 필요가 없죠. 최대한 모아서, 예, 네, 이은열 선수가 최대한 깊숙이 들어왔을 때, 내가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병력만큼 모아놓은 그 병력으로 길로 싸서 잡아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또다시 이은열 나섭니다. 이은열. 예, 네, 그, 함부로 그냥 싸움 걸었다가 박경락 선수도 손에 축하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자, 병력들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은열 선수 뒤를 치겠다는 생각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미흡 보니까 병력들 뒤를 돌고 있습니다. 이은열 선수 쪽에 뒤로 오고 있고, 자, 박경남 선수 쪽으로 일단 직접 들어가고 있는 이은열 선수. 자, 탱크 뒤에 탱크 뒤죠? 지금 소위 공격하는데 박경남 선수 이 공격마저 실패하면 뭔지 밀릴 수 있어요. 네. 자, 보죠. 자, 아주 빨리 관리 병력까지 왔어요. 자, 울트라 다섯 개, 울트라 다섯 개, 부럽게 울트라 다섯 개. 자, 얼마나 그 힘을 아래쪽에도 울트라 더 있습니다. 아래쪽에 울트라가 더 있고. 아래쪽 울트라 3개가 없습니다. 그 양쪽 보이겠고 기운들은 점점 발전해 주는 것입니다. 역시 울트라는 울트라 리스크네요. 아무리 잘 싸워도 부럽게 울트라 과연 울트라 과연 울트라 과연 이거 야 이겼다. 진짜 예 테란의 악몽 울트라. 네. 예, 그러나 이런 생각도 또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은열 선수가 만약에 멀티 하나 더 먹은 상황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울트라가 저수가 나왔는데도 울트라가 거의 녹지 않았습니까? 네. 저후에 정말 그, 예, 캐리어나 배틀 크루저 같은 존재예요. 네. 예. 배터리는 파괴한 것 같습니다. 자, 이은열 그런데 추가 멀티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 병력을 더 짜낼 수 있을지. 아, SCB 나올 수 밖에 없죠. 이제는 뭐. 예, 이제는 멀티쇼크에 릴레이가 나오죠, 릴레이. 예. 멀티 사우스 다 떨어졌고, 자, 그랜드 슬래머, 이은열. 본인의 현재 아이디기도 합니다. 야, 진짜 예, 진짜 처절하게 네. 예, 싸우고 있습니다만, 와, 박경락 선수도 정말 이건 혼난 경기다. 지금은 네. 거의 예, 이제는 조금 예, 좀 역전이 힘들 지경이 됩니다. 아, 박경락 선수 땀 흘리는 거 보세요. 네. 땀 닦을 겨를 없죠. 선수가 땀 닦는다는 거는 경기 치는 상황이거든요. 예, 저 땀이 소위 말하는 진 땀입니다. 진 땀. 네. 그럼요. 자, 이은열 선수 이제. 릴레이를 하면서. 네, 본진에 있는 센터 띄워서 날려야죠, 이제는. 네. 깜깜하네요. 그렇다고 나올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네. 뛰어났죠. 자, 그런데 여기 방어체대 갖추기 전에 아래쪽에 붉은색 점,
박경락선 뒤에 일풍당당 울트라 6기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네요. 나 울트라가 들어갈 때 폭격을 별로 당하지 않았어요. 아래쪽에 생각보다 줄어들고 있고 자 이 리메이 맞은 끝나가는 이웃에서 탈락입니다. 이웃에서 탈락입니다. 리메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박경락의 겁나는 꾸럭 울트라 계속해서 당대편 김선생 감독들을 엄청나게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제 리메이도 거의 힘들다고 이웃들 그랜드 슬래머 이웃들을 탈락하기 1번 직전 아 이번 대회 전부 다섯 번째 진출 가능성 진짜 높아진다. 네, 못 막아요. 네, 이웃의 마지막까지 XCB로 싸우고 싶은 박경락 챔피언! 진짜 승부 멋있었습니다. 두 선수. 네, 이웃년 탈락합니다. 이번 대회 이어텔 노려봤던 옥겜네 스타를 이어텔 노려봤던 이웃년 탈락합니다. 박경락! 아, 대저보다 제테라니까 극강의 박경락 선수. 이웃날 선수를 16강에서 붙잡으면서 다시 8강에 진출합니다. 박경락 역시 제테라니까 극강 하필 속기에 두 번째 8강 진출합니다.